어머나. 이 선생님 천사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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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긴장인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네요. 네. 네. 아, 역시. 확실히 치고 들어오는데 뭐 있어. 아나운서잖아요. 자, 그럼 오늘 누가 할 차례? 제가 예습을 해요. 긴장 좀 하세요. 긴 대신 저는 예습은 좀 짧게 해왔습니다.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윗은 조강지처가 좋더라. 다윗은 평화가 좋더라. 요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의미죠? 짧고 예. 진짜 임팩트 이 모든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33강 다윗의 고백 나는 약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다윗의 고백 나는 약합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네. 모든 거 다 할 것 같죠. 그렇죠. 네. 권력이 있으니까. 네. 통수권자니까. 재벌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네. 그분들도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통령 지낸 분이 그러잖아요.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고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더 많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5년 안에 팍싹 늙더라고요. 맞아요. 오바만 늙은 거 보면. 네. 어쨌든 다윗은 고백해서 나는 약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 부분에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거 우리 좀 보고. 3장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우선 이제 한번 보면 누가 나와요? 아들들. 아들들. 다윗 여섯 명이 나와요. 여섯 명. 네. 그 중에 이제 세 명을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북쪽에 이제 이게 실권자예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스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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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보셋과 이 두 사람은 이건 마크의 실력자고 이건 허수아비 왕이에요. 이게 북쪽이에요. 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중간에 누가 끼어요? 리스바라는 여자가 끼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첩이었어요. 리스바. 근데 누가 이제 눈짓이 오갔냐면 누가 오갔냐면 아브넬과 리스바가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돼요. 네. 근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리스바가 자기 아버지의 처자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여기서는 화를 낸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그랬는데 이 여자 문제로 나를 책망한다. 네가 싫어한단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갔어요? 다윗에게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뭘 맺은 거예요? 협정을 맺었어요. 그거를 누가 싫어했느냐? 누가 싫어했어요? 요압이 싫어했어요. 요압은 이제 다윗의 장군이거든요. 네네. 근데 왜 싫어했냐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맞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지난번에. 네. 그래서 안 죽이려고 창 끝으로 안 자르고 뒤로 했죠. 네. 근데 워낙 달려오는 힘 때문에 뚫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갈등을 요압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런 이제 역학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야, 이해하시겠죠? 참... 네. 먼저 어디를 보냐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봐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론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댜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5절까지 누가 나왔어요? 야, 이 여섯째 아들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름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렵네. 우리가 드는 의문은 네. 아니 왜 갑자기 무슨 아들들이 나와? 아니 그렇잖아. 근데
아들들도 다 엄마가 지금 누구의 다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네. 잘 지적했어요. 특징이 뭐냐면 누구 이름부터 나와요. 어머니 엄마 이름 나오고 네, 모친 그렇죠. 모친이라고 합시다. 아 네. 모친이 먼저 나오죠. 네. 그리고 다 또 특징이 뭐예요? 다 장자야. 아 그죠? 네. 그럼 또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인데 또 아들만 낳나? 딸도 있는데 딸은 네.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모친 이름이 나오고 다 장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죠? 다 어디서 났어요? 헤브론에서. 그렇죠. 헤브론에서 났어요. 자, 그러면 던지는 질문은 그거야. 아니, 선생님,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1절하고 관계했어요. 누가 한번 지적해봐요. 다윗이 점점 강해졌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철을 많이 둔 거야. 그러니까 강해져서. 지금 뭐를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윗이 강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 강해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손이 가족들. 많아졌다. 그렇지. 자손이 많아져. 이게 다른 나라들과 약간 이 교역이나 잘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자들이 다 어디 주변국의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국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그러니까 거네요. 점점점 나라를 크게 만들어 버려. 강해진 거죠. 이제 영역을 넓혀가죠.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헤브론이 어떻게 해서요? 더 커져 강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마하나임과 헤브론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데 아브넬의 군대도 마하나임으로 가고 그다음에 요압의 군대도 헤브론으로 갔어요. 이때 다윗이 이제 2장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네. 이 전쟁에 관여한 것 같지 안 보였어요. 근데 마하나임에 간 군대에게는 그냥 밤새도록 걸어갔어요. 근데 헤브론의 군대는 뭐가 떠올랐더랬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새벽에 갔다. 그러니까 느끼면 이건 밤이고 이거는 새벽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헤브론이 앞으로 떠오른다. 일어날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헤브론의 다윗의 집은 강해지죠. 이 두 가지 뉘앙스가 어디에서 집중된 거야? 아들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은 점점 커가고 있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자식들이 많아지는 거야. 장자만 여섯 명이 헤브론에서 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일까요? 진짜 잘 던졌어요. 요즘 아주 이강준 형제도 그렇고 아주 잘 치고 들어와. 맞아요.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요. 왜냐하면 왕은 신명기에 보면 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다윗이 신앙이 있는데 사는 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이 없어 없이 사네. 없는 사는 사람. 네. 어떤 때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여요. 이 전에도. 네. 근데 어떤 때는 또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 야, 진짜 인간이 우리랑 똑같네요. 그렇지. 이게 그게 이제 인간. 네. 인간성. 인간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이제 헤브론에서 이런 일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딱 강해졌는데 그 강해진 그 수단과 또 강해져서 한 일이 뭐냐? 뭐예요? 아내를 많이 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서 야 이거 참 좀 헷갈린다 인간이.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정말 이 앞전에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성경의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죠. 근데 이제 우리 삶도 뒤집어 보면 똑같죠. 이게 또 뭐지 이거? 아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했는데 이건 또 뭐지 하는 또 다른 사이드의 어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러니까 저게 내 자식이다 그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 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야 이건 참 죄인이다. 강해졌긴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셔서 왕까지 헤브론의 왕까지 됐는데 맺는 열매를 보면 아닌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육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렇네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헤브론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강해지기는 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 측면에서는 영은 약해졌어. 예, 이건 육신의 열매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들 세 명이 나와. 네. 근데 이제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을 성적으로 폭행해. 그러니까 이제 형제끼리 그런 거죠. 형제끼리. 근데 그 동생이 누구 동생이냐면 누구 동생이야? 압살롬. 압살롬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누굴 죽이냐면 암논을 제거해요. 그래서 암논이 죽어.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장남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참 비극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또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죽냐면 그 밑에 동생 솔로몬한테 죽어. 에이.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자기가 자기네끼리 가족 싸움이네. 가족 싸움. 야, 아들들 가지 마는 남에 바람 잘 날 없네요. 조금 바람 날 잘 날 그거 정도가 아니라 바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 풍신백산 박사님이시죠. 이게 뭐예요? 이 열매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때 당시에도 일부 다처제는 아닌 거죠? 아니죠. 하나님의 그 율법상으로. 그렇죠. 중동에는 모든 다처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의 얘기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이렇게 여섯을 데리고 살면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또 결혼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저 때는 남편이 육아를 안 했나 봐요. 왕이잖아요. 그렇게 시켰겠죠. 그러니까 왕이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가정적으로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행복했어요. 네. 네. 다윗의 가정사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3장 초반을 읽으면서요. 왜 제 귀에 항상 맴돌았던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유 아니에요. 여섯 아들 중에. 헤브론이니까. 아, 헤브론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 이런. 그럼 다른 데서 더 낳았다는 얘기.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낳았죠. 그렇지, 그렇지. 와.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겠죠. 왜 네. 그게 나왔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우선 5절까지 했어요. 그럼 네. 6절부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원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왕한테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왕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근데 아브넬이 점점 누구네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그러니까 그 귀절이 또 뭐하고 연결이 돼요? 3장 1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그 약하여진 증거가 또 뭐예요? 아브넬이. 그렇죠. 아브넬이 권세를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빈 꼽대기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이 사실은 3장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해졌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거기서 권세를 잡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죠. 네, 우리가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아바타. 그 뒤에 또 다른 인물이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연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연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럼 그 다음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그럼 11절은 또 뭘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의 집이 약해졌던 증거가 뭐예요? 두려워했어요. 첩과의 통과. 왕이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그 신하를 두려워했던 아브넬을 못해 두려워했어요. 네. 근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을 안겨준 여자가 누구예요? 리스바. 근데 리스바가 이게 빛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나, 이름 예쁘네. 빛나는 돌. 돌이야.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움 이런 말을 쓸까? 그렇죠? 네. 네. 얼마나 아름다우면 돌이 어떻게 해요? 빛나요. 다이아몬드. 멀리서도 보면. 그 다이아몬드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은데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 네. 예,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아, 강준이가 특히 그래요. 누구를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죠. 있죠. 후광이 다. 그게 리스바네요. 리스바. 네. 그게 뭐예요? 리스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으로 사울만 해서. 근데 사울은 죽었잖아요. 네. 네. 리스바가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누구하고 지금 눈이 맞은 거예요? 아브넬. 눈이 맞은 거네요. 그 소문은 다 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이제 얘기한 거죠. 사울의 아들인데. 네.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한테 보면 새엄마. 예, 새엄마죠.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누굴 데려간 거예요? 그치. 리스바를. 사울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예요? 치욕이죠. 치욕이죠.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 그 얘기하는 부분을 볼까요? 뭐라 그랬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와. 이 여인에 관한 뭐예요? 허물. 요 말이 중요해요. 허물? 그러니까 리스바 이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그렇게니까 그게 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먼저 추파를 던졌느냐는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 리스바가 먼저 그걸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허물. 이 여자가 허물이었대.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건데. 그래서 내가 넘어간 것 뿐인데 네가 이 여자에 관한 허물을 나한테 돌리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줬지 않았냐. 야. 너를 넘겨서 다윗에게 주면 너는 끝난다. 이거 협박인데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협박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이야기는 누구네 집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사울의 집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협상하러 갔어요. 자, 그럼 19절 한번 먼저 읽어볼래요? 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어디다 얘기했어요? 귀에 말하려고. 또 누구의 귀에 말했어요? 다윗의 귀에 말하러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어디에 갔어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소문 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아브넬이 이제 협상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브넬이 얼마나 이 협상 가냐면 먼저 협상하려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일단 베냐민부터. 그렇죠. 아. 베냐민은 누구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잖아요. 요 지파의 동의를 얻어야 그 다음에 협상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의 귀. 귀에다 얘기했다. 아.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가 협상을 맺으면 너희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자기 편을 만들고. 하고 이제 귀에다 대고 서근서근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요구사항을 누구한테 얘기해? 다윗의 어디에? 귀에. 귀에. 서근서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협상가란 말이야. 와. 예?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 전략가네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냥 베냐민에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고 뭐야?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소근 얘기. 협상 비밀이야. 남들이 듣지 못하게. 다윗의 귀. 그렇죠. 남들이 모르게. 그러니까 이건 자기만 협상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자기가 협상의 정점에 쓰는 거야.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협상하면 자기도 유다의 전체에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걸 누가 위협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보스. 요압. 요압이. 그렇지. 다윗 옆에. 지금 이 다윗에서 다윗의 왕국에서는 누가 힘이 있어요? 요압이. 근데 이 누가 들어오면 아브넬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양대 산맥이 되니까. 네. 자리를 또 뺏어 갈까 봐. 이게 권력의 생리잖아요. 일종의 투톱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여기다가 중간에 협상을 하면서 큰 세력을 갖고 들어가면 밀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 요압이. 그러니까 긴장하죠. 근데 또 다윗이 지혜로운 건 협상할 때 누구를 전쟁 보내냐면 누구를 전쟁 보내요? 요압. 어머나. 만나지 않게.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을 한 거야. 이 협상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이다. 요압이다. 그래서 요압을 어디다 보냐면 또 전쟁이 되고. 그리고 협상을 해. 어허. 그래서 아브넬은 떠나가고 요압은 들어오는. 야, 진짜 그런 전략을 또 누가 짰어요? 다윗이. 지금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간 거는 자기의 권력을 더 부강하게 지금 하려고 힘을 키우려고 지금 가는 거죠. 그게죠. 자기가 그쵸? 죽을 짓을 자기가 안 하지. 네. 아브넬이 그럼 난 다윗 편이다라고 가는 거죠. 그럼 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리스바. 네. 13절을 봐야 돼요. 아, 자. 13절 읽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의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울의 딸. 딸. 근데 원래는 누구예요? 자기 마누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데려오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아내. 내 아내를 조강지처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을 데려와라.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다윗이 전령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이스보셋에게. 이스보셋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보셋도 승인을 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아브넬이 힘이 있어서 협상하러 가겠다. 못 말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누구한테 전령을 안 보냈어요? 아브넬이 전력을 안 보냈어. 누구한테 이스보셋. 보냈어? 아, 이스보셋. 이 협상이 네가 아는 건지를 확인한 거죠. 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처음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데려와라. 자, 15절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럼 이제 이 협상의 두 주인공이 다 이름이 나왔어요. 또 누가 나왔어요? 아브넬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협상의 두 주인공이 같은 현상에 있는 거잖아요. 딸을 데려온 건 누구예요? 이스보셋이 데려왔어요. 사울의 딸 미가를. 근데 가라고 남편이 따로 왔는데 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스네. 아브넬. 아브넬. 그러니까 아브넬. 두 사람이 동시에 이 협상에 참여했다는 것이 나오죠. 이해하겠죠. 혼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는 귀에다 대고 얘기했다는 말하고 다윗이 이렇게 전령을 보냈다는 거. 전령을 이스보셋에 보내서 아브넬과 같이 등장하게 한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도 대단한 협상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미가를 원했는지 잘 몰라.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건 그거야. 사랑해서 원했던 거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을 앞으로 자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북쪽에 대해서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자기가 누구였다는 걸 보여줘야 돼. 사울의. 그렇죠. 사울의 사위였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미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조건으로 데려와. 그러면 아니 이렇게 아들들 낳을 때 조강지처 데려왔지 이때. 이때 데려왔어야죠. 아, 다윗이 좀 비겁하다. 그런데 협상의 조건으로서 이게 진짜 협상이 맞는 건가? 라는 조건으로 누굴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가를 데려오라.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요. 다윗이 사실 강해지는 나라의 수장이었잖아요. 네. 사울의 나라는 약해지고 있고 그냥 무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평화롭게
이걸 하라로 만들려다 보니까 명분상 미가를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뒤에 가면 더 나오겠는데 전쟁을 해서 얻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얻으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럼 진작에 죽였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윗은 전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울인까지 와요. 네. 근데 이제 이때는 또 누가 등장한 거야? 요압이 등장해서 아브넬이 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그 장면 한번 얼른 볼까요? 몇 절이냐면 22절. 22절. 자, 22절입니다. 아브넬이 살해되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그러니까 아브넬이 왔을 때 요압은 거기에 없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전쟁을 전쟁.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왔죠. 많은 노약물을 갖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몰랐냐면 요압은 전쟁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이번에도 승리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랬던 요압이에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네.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근데 22절에 요압의 힘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함께한 모든 그렇죠. 군사. 원래 이 군대는 누구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 그러니까 이 군대는 누구의 힘이 더 강해요? 요압의 힘이. 요압의 아직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요압과 함께한 군사라. 그 힘을 갖고 23절 보세요. 24절.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자, 이건 뭐, 다윗에게 뭐 한 거예요? 이제 항의한 거죠. 그러니까 아, 왜 살려서 보내요? 네, 왜 살려서 보내요? 그리고 요압이 협상 맺으러 온 게 아니라 정탐하러 왔습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네, 어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압은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이렇게 거예요. 왕한테 그렇죠. 항의를 이렇게 거세게. 항의한 게 딱 두 번이야 요압이. 한번 인구조사할 때 한번 항의하고 지금 여기서 항의해. 네. 계속해서 그럼 그다음. 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원래 전령을 누가 보내야 돼요? 다윗이 보내. 다윗이 보내. 요압이 누가 보내죠? 그러니까 요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파워가 있죠. 있는 거죠. 여기서 누가 힘이 있어요? 아브넬이. 아브넬이. 여기서 누가 또 다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싸워서. 야, 이거 라이벌 관계야.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아브넬이 죽음을 당해. 누가 죽여요? 요압이. 어떻게 죽이나? 죽이는 장면 봐봐요. 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자, 어딜 찔러 죽였어요? 배를 찔러. 요 장면을 잘 봐둬요. 그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아사헬이 어떻게 죽었어요? 배가 찔려서. 그렇죠. 와, 배 찔려서 죽었어요. 복수네요 완전. 그런데 드디어 요압이 어딜 찔러서 죽인 거야? 배를 찔러. 원래 한 번에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을. 그렇죠. 돼. 근데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똑같이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래서 이 협상이 어떻게 해요? 깨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감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브넬에 죽인 거야 요압이.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누명을 쓰게 생겼어요? 이스보세? 누가 누명 쓰게 생겼어요? 누군 몰랐더라? 다윗이요. 그게 적장이 협상하러 왔어요. 네. 근데 적장이 죽었어요. 자기 땅에서 헤브론에서. 네. 그럼 누가 누명을 써요? 그럼 왕이 다윗이 명령한 줄 알죠. 그럼 저쪽에서 보면 협상가로 갔는데 죽었어. 그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왕이 다윗인 줄 알죠. 전쟁하자 이거. 그럼 전쟁하자는 거지. 누가 네. 사신이 왔는데 죽였어요. 그렇죠. 전쟁하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입장은? 네네네. 그런데 누가 죽인 거예요?
요압이죠. 근데 요압은 누구야? 누구 부하예요? 자기 부하. 다윗. 다윗의 부하죠. 근데 다윗이 있다가 난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비웃죠. 안 믿죠. 그렇죠. 힘이 없다. 요압은 누구의 있어. 충성스러운 다윗의. 다윗의.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벗어나야 돼. 와. 그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럼 그 장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자, 28절 한번 봐봐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그럼 이제 저주예요. 계속.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뭐를 지내줘요? 장사를. 아, 장사를. 아, 이 장면 잘 봐봐요. 자, 제가 요건 볼게요.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를 입어라?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붉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 예. 네. 아브넬 앞에서 어떻게? 애도하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국장. 그렇죠. 국장을 지내준 거야. 어머나.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어디에? 다윗왕이 어디를 따라가? 상여를 따라가. 이건 정말 그 아브넬이 암살당했는데 그 아브넬을 국장으로 치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뒤에 따라가는. 사울이 죽은 네. 것처럼 하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왕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 32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누가 울어요? 왕이 소리 높여. 왕이 어떻게 울어요?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대. 다 울었다. 그러니까 상여를 따라가서 어디까지 따라간 거예요? 무덤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뭘 지어요? 애가를 지어요. 애가를 지어요. 그래서 백성이 같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세요. 뭘 했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뭘 권했어요? 음식을 권했어요.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난 경이 백하다. 자, 그러면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국장 치러줬고 상여 따라갔고 네. 무덤에서 울었고 뭐를 지었어요? 금식. 애가를 지었고. 애가를 지었고.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금식했어요. 금식했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 37절 봐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됐죠? 네. 이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봐봐요. 내가 38절 39절. 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요. 그렇죠. 아브넬을 그렇게 백성들한테도 다 그랬지만 자기 신하들한테도 뭘 했어요? 아브넬을 높였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요압의 요압을 없애기는 너무 약하다. 힘이 없다는 거죠. 왜 약하냐면 만약에 아브넬의 장례가 끝나고 요압을 죽였어요. 없앴어요. 그러면 뭐가 약해져요? 자기 군대들. 군대가 약해져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자기 팔이야. 그렇지. 죽일 수도 없는 상황. 이거 죽일 수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살려두면 이 사람이 다 전쟁 나가서 다 승리하고 맞아요. 이 군대를 다 지휘했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그리고 이 요압을 자르면 밑에 요압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 숙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에 아직 전쟁 중인데 둘이 나눠져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기름 부은 왕이지만 나 이건 내가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약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누구한테 맡긴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맡겨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선대면 둘 다 어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은 왕이지만 내가 약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다가 남 보기에는 괜찮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너무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이 직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어요. 남 보기에는 네가 그 지위에 올랐는데 네가 하면 되지 못하는 거야. 했다가는 이런 손실을 갖고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는 약하다. 결국은 누구를 의지한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사람은 개인적으로 저도요 하루에도 12번씩 고민을 해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고민하지 말고 내비게이션,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결국에 저는 느낀 거는 다윗도 우리랑 비슷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언제는 좋았지만 또 언제는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 장에서도 키포인트였고 가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또 찾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 그러기 전에 힘들어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부자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뭐 권력을 지닌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텐데 요즘엔 SNS 보면은 다 좋은 것만 올리고 아 이 사람이 되게 잘 지내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네, 잘 지내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고민도 있고 그렇죠. 나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나도 돌아보면서 아마 저 사람도 아마 힘들거나 뭔가 나약한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오늘 좀 깊게 했습니다. 나는 나만 약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무엇이라 하였나요? 1번 사랑, 2번 충성, 3번 믿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